안녕하세요. 식탁 알아보다 보니까 요즘에 세라믹 식탁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세라믹 식탁의 장단점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홈 스튜디오 이시장입니다. Q&A 첫 시간이네요.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화면에서 보니까 지금 세라믹 식탁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저는 이 소재에 대한 이해도와 장단점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구를 고르실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게 세라믹 식탁이 뭘까요? 세라믹. 뭔가 좀 멋있어 보이죠? 세라믹. 우선 세라믹이라는 것 자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자기예요. 그 세라믹 범주 안에는 유리도 들어갑니다. 타일도 들어가고 뭔가 이게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거를 강한 열로 구워내는 거를 통칭으로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자기예요. 또 여기 대표적인 게 있죠. 네, 여기 있는 변기, 세면대 이런 것들도 다 세라믹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은 범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가구용으로도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도자기보다는 훨씬 강하죠. 요거는 이제 만드는 방법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를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은 타일. 그러니까 테이블처럼 큰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넓은 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정의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선 세라믹 하면 엄청 단단합니다. 튼튼하고요. 스크래치에도 엄청 강하고, 뭐 여기서 칼질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혹하게 만드는. 그리고 위험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라믹을 구매하러 가면 항상 업체에서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세라믹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제품을 보면 돌 같죠? 근데 이게 돌이 아니에요. 이런 천연 대리석은 비싸거든요. 이런 거 자체가. 이 단점을 커버한 게 세라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라믹은 패턴들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이런 돌의 느낌을 그대로 내기 위해서. 네, 프린트 해가지고 구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대리석의 질감이나 패턴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싸고 장점이 좀 많은 부분이죠. 여기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 성질 자체는 돌이에요, 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차갑죠. 여름에는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겨울에는 엄청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닿는 그 느낌도 너무 차갑고 특히나 따뜻한 음식을 내놔도 금방 식어버리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차갑다라는 성질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어차피 이거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동안에 그 소재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차가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재를 고르시면 안 되겠죠. 이게 단점이면서도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네,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매끈하지 않고 일부러 엠보 작업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안에 좀 때가 껴요. 일반적으로 그냥 행주만 닦아도 되는 게 아니라 솔로 문지르거나 후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청소가 그러니까 좀 고르실 때 매끈한 거 하시면 관리는 편하실 거고 뭔가 이제 돌처럼 우둘투둘한 느낌이 있으면 좀 그렇게 때가 끼는 단점이 있죠. 또 이게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절대 안 깨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얘도 타일처럼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믿고 여기서 뭐 망치질을 한다거나 혹은 냄비를 떨어뜨린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품이 파손될 염려도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세라믹들은 다 유럽이라든가 중국에서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세라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재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유통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중국 아니면 유럽. 유럽 중에서도 이태리가 있고, 뭐 스페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라믹만 하지는 않고, 합판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세라믹 자체가 얇기 때문에 그걸로 가구를 만들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MDF나 합판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마감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수입을 한다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다리까지 수입을 해오진 않습니다. 보통. 네. 물론 다리까지도 이태리라든가 스페인에서 수입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상판만 따로 들여오고 다리는 국내에서 맞춰서 한다거나 혹은 중국에서 더 싸게 들여와서 조합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이드 인 이태리다, 메이드 인 스페인이다 이런 거를 보실 때는 그러니까 세라믹
이런 것들만 그 제품이고 거기다 국내 아니면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다리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국내의 사정입니다. 아, 그리고 업체마다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천연이라는 것 자체는 약간의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연이라는 건 자연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라믹 자체가 자연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연 소재로 만들었다이지 대리석처럼 이런 천연 대리석, 천연석 이거와는 개념이 아예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리석은 천연석이 맞고요. 천연 대리석이 맞고 그다음에 이런 세라믹들은 다 가공을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약간 말장난이어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실장이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세라믹류, 대리석, 원목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유행이에요.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핫하다고 해서 이게 좋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차피 가구라는 거는 1년, 2년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최소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고서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련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촌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난한 디자인, 깔끔한 디자인을 구매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트렌디하다라고 해서 엄청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몇 년 후에 보시면 되게 촌스럽고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디자인은 좀 모던하면서도 깔끔하고 심플한 거 위주로 고르시는 게 유행도 안 타고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식탁 잘 고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름하여 이 실장의 내 맘대로 Q&A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궁금하셨잖아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을 뽑아서, 물론 제 마음이고요, 제가 뽑아가지고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Q&A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